동지들, 오늘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경야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주체 백년대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나는 먼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체 적십자회 일꾼들과 회원들,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The Red Cross Society of DPRK was founded on October 18, 1946, under the guidance of President Kim Il-sung.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ongratulate the DPRK Red Cross Society, which just celebrated its 66th anniversary. 나는 본 대회가 앞으로 적십자회를 보다 힘 있는 단체로 만들고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도주의 활동을 현실 발전과 수요에 맞게 보다 확대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These are the joint